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그러니까 제가 키우는 벌통은 모두 가온판을 넣어서, 가온판을 그것도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벌통 하나에 가온판을 두 개씩 넣어서 무월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통 안에 가온판이 있으니까 이게 따뜻하고 건조해져서 이게 육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오늘 이게 비닐개포입니다. 비닐개포로도 뽑고요. 저는 뭐 사실 물은 계속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온판이 있어서 내부가 따뜻하고 건조해지니까 화분떡도 그냥 단단해져 먹기 전에 딱딱해져 버리고 사양액을 저는 설탕 4에 물 1, 무려 4대 1로 너무 진하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겨울이니까 여름같이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사양액도 이게 이제 딱딱해져가지고, 딱딱하지는 않지만 가장자리가 설탕 결정이 생겨서 벌들이 빨아먹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오늘 사양액도 새 사양액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화분떡을 오늘 교체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벌통에 설치한 IP 카메라로 지금 스마트폰으로 본 영상이고요. 이거 어플에서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PC에서 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손으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서 전후 좌우 상하 좌우 360도 뱅글뱅글 돌지는 않지만 거의 360도를 돌아가요. 참 중국 사람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저는 IP 카메라가 많아요. 여러 개 있고 제 여기 1양봉장, 제2양봉장, 제2양봉장에는 카메라가 5대 있다고요. 그런데 아주 비싼 IP 카메라가 비싼 건 지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저는 초창기 때 했으니까 상당히 비싸게 줬죠. 그렇게 빈 IP 카메라도 270도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이거는 360도가 돌아간다니까요. 359도는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이게 오늘 화분떡을 교체를 해줬는데, 딱딱한 화분떡을, 아직 벌들 세력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화분떡 하나를 몽땅 주니까, 이게 벌들이 다 먹기 전에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빼냈고, 그건 아까 낮에 올린 영상에서 그 딱딱해진 화분떡을, 글쎄, 뭐,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게 한온 상태로 10개 정도 지금 내가 빼놨거든요. 그거를 찜기로 한번 쪄서, 이게, 근데 찜기로 쪄서 화분떡을 익히면 이게 벌들이 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내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화분떡을, 아직은 날씨가 차가우니까 전자레인지에다 3분 돌려서 약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넣어준 거예요. 지금 화분떡에 벌 달라붙은 거 보세요. 진작에 해줬어야 돼, 이거를. 아이고, 참. 내가 이제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이게 양봉 3년 차에 발명 특허를 내가 벌써 두 건이나 냈지만 이게 이제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이게 순발력.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젊은 사람들하고. 빨리 이걸 판단을 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여기 수라고 쓴 건데 물이고요. 뭐안 써도 이거 표시는 나요. 이거는 사양액인데 여기 두 번째로 내가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 왜 스마트 가상이라고 그러느냐? 여름에 더울 때 여기다 팬을 달아가지고 벌통을 시원하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IP 카메라로 이 화면을 보잖아요. 여기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IP 카메라가. 그런데 요 이제 가상의 높이가 10cm고. 여기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높이는 8.8cm예요. 이렇게 1.2cm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벽 쪽으로 가상 쪽으로 가까이 있는 쪽은 사이가 뜨지만 이쪽은 개포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여기를 막더라고요. 그걸 CCTV가 있으니까 내가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 막대기를 하나씩 이렇게 얹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대기를 놨다가 개포가 이 가운데 공간이 넓은 쪽으로 많이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와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을 제가 많이 팔았으니까 그동안에 구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구입하신 분들한테 이게 긴급하게 알려드린다고 내가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요. 오늘도 기회가 돼서 또 이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화면을, 이게 이제 IP 카메라가
이게 좀 완전히 캄캄한 밤에 나이트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카메라에서 적외선을 발사해가지고, 그러니까 흑백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360도 회전할 정도로 완전히 카메라를 막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보니까 볼통 내부를 구석구석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화질은 이게 너무 가까이 와서 봐요. 볼통 안에가 불과 몇십 센치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1m 이상 떨어져야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도 이게 된다고요. 참 이게 아주 엄청나게 저가형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지금 수입은 했는데요. 수량을 많이 들어오지는 못해가지고 이게 29,900원에 내가 판매를 한다고 이제 지난번에 공지는 했는데요. 지금 대량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아마 이거보다 더이 다음 모델 더 좋은 거 300만 화소. 이건 아마 300만 화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화질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왔는데 그게 대량으로 안 오니까 판매를 하려면 좀 많이 쌓아놓고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카메라는 옵션이니까요. 뭐 아무래도 요즘 IP 카메라가 아무리 싸도 한 4, 5만 원, 뭐 좋은 건한 10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사 쓰시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는 아주 저가형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만 있는 거, 그것도 지금 아이고, 그거는 내가 이제 가상에다 달아서 판매를 하려고 몇십 개를 수입을 했는데 아이고, 그건 이제 버려야지 뭐. 이렇게 회전도 되고 원거리도 되고 나이트 비전도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냥 볼 수만 있어요. 그래도 불을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LED 전구를 하나씩 달았다고요. 그러니 너무 불편해서 그거는 판매하기가 좀 곤란하고, 지금 이 IP 카메라는 판매를 지금 내가 29,900원씩 판매를 하면 이게 잘 팔릴 것 같은데요. 대량 수입이 안 돼요. 거기에서 아마 못 만들어 내나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좋으니까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하되 세 개를 갖다가 이거 세 개는 왔어요. 왔는데 그걸 어디다 팔아요? 뭐 30개든 300개든 이렇게 놓고 팔아야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부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이제 가운판을 두 개씩 넣어가지고 볼통 안에 따뜻하게 해서 월동을 놨더니 이 벌들이 이제 볼통 안에 내부가 따뜻하고 건조해져서 화분떡도 딱딱해지고 사양액도 빨리 이게 결정이 생겨서 오늘 나 교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화분떡을 아주 무진장 잘 물어갑니다. 그냥 화분 이걸 진작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화분떡 벌 달라붙은 거 보세요. 아주 그냥 진작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밤이라고요. 이거 촬영한 시간은 19시지만 지금 10시 이 정도면 벌들이 잠잘 시간이라고요. 잔다고요. 머리에 내가 벌도 잠을 잔다고 내가 그냥 올렸어요. 이게 밤에 촬영을 지금은 이게 밤이 아니라고요. 7시니까 약간 어둑어둑할 때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요 활동이 뭐몇 마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 잔다고요. 벌이 소비 위에도 안 올라오고 그냥 소비에 다 붙어가지고 잠을 잔다고요. 이게 벌들의 DNA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비닐하우스 여기서 약 7km 떨어진 곳에 그 이제 사놓은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한 동. 그러니까 겨울에 저는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우스 양봉을 해보려고 아주 보온을 그냥 비닐하우스 두동 짓는 값을 들여서 지어서 해봤는데 안 된다고 내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 15와트 LED 전구를 20개를 켜줬어요. 대낮같이 밝은데도 벌들은 밤에는 무조건 자요. 밝든 어둡든 이 DNA에 새겨진 야간이라는 타임에는 무조건 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양봉을 내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지만 이제 머리가 굳어가지고 빨리빨리 판단 얘기 안 쓰니까 이게 진작에 화분떡도 바꿔주고 요 사양액도 바꿔줬어야 되는데 오늘 바꿔줬으니까 뭐 이제 좀 나아지겠죠. 이게 지금 육아를 할 때니까 화분도 많이 필요하고 물도 습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개포도 여기 비닐 개포도 오늘 넣었어요. 이게 작년에 내 비닐 개포를 더 쓰다가 이제 겨울에 이거 가운데 팔을 넣어가지고 무얼똥을 하면서 이걸 벗겼어요. 무얼똥을 하면서 오히려 이거 비닐을 덮어줘야 되는데 참.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거를 안한게 나을지도 몰라요. 겨울에 가온판을 내가 두 개나 넣었지만 벌통 안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다고요. 1월 달에 뭐 보통 영하 10도, 15도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라를 했다 멈췄다 했다 멈췄다 내가 아주 본고지 개판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 비닐계포는 없어도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그 추위에는 별로 상관이 없다. 지금이 문제다. 지금 본벌 깨우고 저는 뭐 깨울 것도 없죠. 가공판에 써서 무월동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비닐계포를 써서 제가 예전에 그 비닐계포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화분떡을 여같이 이렇게 스마트 가상을 쓰지 않고 그냥 뚜껑을 덮을 경우에 비닐계포를 올리면 화분떡 위에 비닐이 딱 덮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소비소충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고 소비소충들이 벌을 피해서 위에서 큰다고요. 위에서 커가지고 나방이 돼서 이게 날라가요. 지금도 내가 계속 소비소충 나방도 발견한 영상을 올리잖아요. 겨우내 여기서 이제 번데기가 됐다가 나방이 돼가지고 이제 소문 밖으로 나가서 날 따뜻하면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다른 멀통에 들어가서 화분떡에다 또 알을 낳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소비소충이 이게 벌들이 이제 소비소충을 다 처리를 하면 좋은데 처리를 못하고 벌같이 이렇게 커, 벌보다 더 커져 버리면은 소비 다 갉아먹는다고요, 소비소충이. 그래서 내가 비닐계포를 하더라도 이 화분떡을 완전히 덮어버리면은 이게 소비소충이 알을 낳으니까 이게 가상을 써야 되는데 가상들을 안 쓰시더라고요. 이 가상이 있어야 돼요. 계상 올리기는 그렇고 가상을 올려놔야 우선 저는 이제 저한테 이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구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 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양기가 저한테 구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가상이 있어야 이제 막 5월달에 아카시 꽃 피기 전에 이 벌들을 막 최대한 세력을 늘려야 되는데 분봉 난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